신주년 들어서 초반에 많이 노력하고 공들이신 분들 있죠? 네. 네. 씨를 뿌린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. 이번에 하반기, 2021년 하반기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또 좋은 띠,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? 아, 토끼띠들 좋죠. 래빗. 네. 래빗. 래빗. 오케이. 토끼띠 분들. 그러면 나이띠를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토끼띠 분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어떤 부분에 좀 좋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. 네. 아, 토끼띠들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신주년 들어서 초반에 많이 노력하고 공들이신 분들 있죠? 네. 네. 씨를 뿌린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. 아, 그러면은 23살부터 시작하죠? 23살 네. 토끼띠 분들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는지. 김효생들. 그쵸? 김효생들은? 김효생들은 큰 뭐 횡재수 같은 거는 없어도 이게 누가 도와도 돕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한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어요. 꾸준한 운이? 네. 이 나이 때는 아무래도 또 관심 많은 게 연애 쪽으로 관심 많을 나이일 것 같아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운도 많죠. 이미 시작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35 토끼띠 분들인데 정묘생 35 정묘생들은 조금 초장에 이 조금 답답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35인데도 진로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네요. 예, 진로 쪽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. 길이 열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취업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하반기에 많이 움직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이동수랄지 그런 운이 들어오네요. 그 다음 이제 47이에요. 47. 을묘생. 네. 을묘생들. 이게 을묘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운들이 많으신데 하반기까지 그래도 한두 번의 기회가 더 들어오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. 그렇죠. 거예요? 네. 그걸 잡아야겠는데. 그럼요. 잡아야죠. 그게 언제 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대체적으로 이제 그뜻 태어난 달과 이 날과 달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을묘생들 한 여름 지나 음력으로 한 8월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그다음 이제 59세예요. 이분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9수인데 이분들은 좀 좋게 갈 건지 아니면 좀 59세. 네. 이 상반기에는 안 좋았을 수 있어요. 안 좋을 수 있었는데 풀어지는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말하자면은 무당 안 찾아가도 구슬 안 해도 그 답답한 게 조금 실마리가 풀린다고 할까 그런 게 보이네요. 아 그럼 굳이 이분들은 좀 그냥 무난무탈하게 네. 굳이 뭐 안 좋은 거 없이 딱 잘 넘어갈 수 있는 한 해인 거네요. 그래 보이진 않군요. 을묘생들이 조금 안 좋고 답답하게 묶여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그 실타래가 이제 풀리려고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아주 안 좋아서 뭉쳐있던 기운이 그래도 이제는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한올 한올 풀어지는 그런 기운. 그런 느낌이다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토끼띠 운세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. 네, 감사합니다.